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가뭄이 길어지면서 이젠 지하수까지 고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겨울 영농을 앞둔 시설 농가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논산딸기와 금산깻잎 등 시설 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 김진석 기자입니다. 논산시 부정면의 딸기 시설 재배 농가. 딸기 출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갈수록 물 사용량이 늘고 있지만 심각한 물 부족에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. 기존 관정을 폐쇄하고 또 다른 관정을 더 깊이 팠지만 인근에서 너도 나도 관정을 파다 보니 이제 지하수까지 말라가는 겁니다. 옛날에 비해서는 한 30m만 파도 물이 많이 나왔는데요. 지금은 100m 파도 그전 30m 파는 것마저 안 나와요. 아주 물줄기가 많이 없어요. 약해 안 나와요. 가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하수도 고갈되기 시작해 특히 겨울철 시설 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농가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. 이달부터 시설 농가들이 동절기 수막 시설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정이 더 다급합니다. 난방비 절감을 위해 물의 온기로 난방을 하는 시설인데 현재 지하수 수량으로는 포기해야 할 상황. 급증할 기름값 부담에 농민들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. 지자체마다 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 개발에 나서면서 예산 부담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. 가뭄이 길어질 경우 논산 딸기와 부여 방울 토마토, 금산 추부 깻잎 등 지하수에 의존해 재배 중인 지역의 겨울철 대표 시설 작물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. TJB 김진석입니다.